지금 이곳에 모여주신 여러분은 세계 최고의 침울리의 분들로 알고 있습니다. 저기 계신 회장님! 회장님께서 이례적으로 직접 몸소 여러분들께 이곳에 모여주십사 부탁하신 이유는 바로 신의 치킨! 신의 치킨! 신의 치킨! 신의 치킨을 찾기 위해서입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의 치믈리에로서의 실력을 검증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하는데요. 뭐? 검증? 날 못 믿겠나 본데. 뭐 그럼 난 그만 돌아가겠어. 저도 기분이 상한 건 아니지만 이건 좀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그러지들 마시고 그래도 공짜 치킨 더 먹을 수 있으니까 좋은 게 좋은 거 아닐까요? 예, 맞습니다. 다들 진정들 하시고요. 그냥 간단한 예선이라고 생각하시고 여기 있는 치킨들의 이름 또는 공통점을 맞추시면 됩니다. 애들 장난도 아니고 쌀 냄새가 진동을 하는군. 이건 교촌 살살 치킨이야. 두 번째는 이 깊은 치즈의 풍미. 네네스노이 2017년산. 코코넛 향이 나는 거 보니까 마지막 건 멕시카나 코코넛인 텐더네. 네, 정답입니다. 아, 이 냄새만으로 여기까지 추측하시다니 정말 치믈리 분들 실력이 보통이 아닌데요. 근데 공통점이라니 무슨 말씀이시죠? 신촌. 네? 뭐라고 하셨죠? 신촌역장이다. 무슨 말이야? 저 무슨 뜻인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모든 치킨이 신촌역장에서 튀겨졌다는 공통점이 있고. 들어본 적 있군요. 어릴 때부터 치킨만 먹으면 최상급의 치믈리에로 키워진다는 일족을 말입니다. 그 외에도 고향에 가까운 수련을 거친다고 해서 그 실상을 아는 자들은 이렇게 부른다더군요. 어둠의 네, 정말 놀랍군요. 아, 이걸 맞추시다니. 자, 그러면 모두 참여하시는 걸로 알고 첫 번째 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눈을 가리고 안 보이는 상태로 이 치킨 중 가장 신선한 치킨을 찾는 겁니다. 정답이라고 생각하시면 손을 들어주십시오. 저 개코 같은 놈. 코가 좋은 건 인정하지. 하지만 치믈리에는 코가 다가 아니야. 바로 미각이다. 미각. 인간이 짐승보다 뛰어난 건 두뇌뿐만이 아니야. 바로 미각이지. 인간의 뛰어난 미각이 이런 명품들을 요리할 수 있게 만든 것이지. 그리고 내 미각은 누구보다도 뛰어나다. 얼마나 단련했던가. 매일 미각을 단련하다가 혀가 굳어 말을 못할 뻔한 적도 있었다. 니놈의 그 큰 코 내가 납작하게 만들어주지. 이 절대 미각으로. 정답! 2번 교촌 허니 오리지널. 아닙니다. 경솔하시네요. 설마 초보는 아니시겠죠? 정답은 4번 멕시카나 땡초 치킨. 배달의 민족 앱으로 시합 직전 배달 받았고 아직도 배달 오토바이의 열기가 남아있어. 예, 정답입니다.
생각보다 쉽진 않겠네요. 하지만 게임은 지금부터 시작이라고요. 과연 최고의 팀을 위해는 누가 될 것인가? 그리고 신의 치킨은 찾게 될 것인가? 당신도 바로 지금 팀을 위해 자격 시험에 도전해 보세요. 배달의 민족.